이게 지금 수업 기술인데요. 수업에서 선생님들 지금 애들 중1이면 중1 나이, 중2, 중2면 중2, 중3 이렇게 딱 따로따로 공부하나요? 혼반으로 하나요? 네? 혼반으로 하죠. 그럼 수준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때그 반에서 동료 멘토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어느 과목을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 앉힐 때두 명이 이렇게 앉게 되면 이 잘하는 애들을 절반 나눠서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쭉 앉히고 못하는 애들은 저 뒤에 가서 잠시 서 있게 하고 뒤에 서 있는 애들이 자기의 멘토를 골라가도록 멘토가 멘티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멘티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나 쟤하고 같이 앉아서 공부할래 하는 걸 선택해서 와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수행평가도 둘이 같이 하고 운명체처럼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께서 생활기록부 기록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늘 왼쪽 주머니에 스프링 수첩을 항상 여기 갖고 오른쪽에는 볼펜 꼽는 볼펜 그래서 쌍권총이야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수첩권에서 애하고 과목에 관해서 멘토링을 서로 하고 있다 국어에 관해서 사회에 관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로 그걸 적어뒀다가 그날로 생활기록을 입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준 것을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 성적표라는 게 혹시 나가나요? 이제 저는 그 생활기록부를 4번, 1년에 4번 출력을 해서 부모님들께 보내드렸어요. 왜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애들이,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수업을 통해서 뭘 키워줘야 된다? 자존감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리면 사실은 어머니들은,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래요.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 애들 칭찬하는 기술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 가더니 공부 안 해? 그래서 거기서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생활기록에 꾸준히 적어줬습니다. 이게 동료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고요.